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 나타난 80대 친모 A씨. 2021년 1월 아들 김종환 씨는 경상남도 거제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탔다 실종됐습니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는데요. 친모 A씨는 행정기관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18일 A씨에게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고인의 친누나이자 A씨의 딸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란 내용이었는데요.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종환 씨의 사망보험금 약 2억 3천만 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A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누나 김종선 씨는 기가 찬다며 분노했는데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생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도 100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누나 김씨는 지난해부터 구하라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2019년 11월 그룹 카라의 멤버 고 구하라 씨의 사망 후 20여 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구 씨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구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며 구하라법이라 불려왔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무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쟁에 밀려 논의도 못한 채 3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 연금법은 이미 시행 중인 것과 대조적인 상황인데요. 공무원 아닌 민간인의 피해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입법 여부는 아직도 깜깜한 실정입니다.